Times. 사도스키 빈티지 MJ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도스키 지금 MJ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MJ의 스웜프 애쉬 모델이랑 아메리칸 레드 엘더 모델 그 두 가지를 리뷰를 해봤었죠. 네, 첫 시간에 썼던 스웜프 애쉬 MJ는 77.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레드 엘더는 78.5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단순히 줄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3단으로 셀렉팅을 하는 컨피규레이션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원래는 험버커 쪽에만 들어갔잖아요. 험버커 쪽에만 들어가서 험버커에서 이제 뭐 시리즈 어떻게 됐었죠? 가운데가 싱글 아니 맨 밑에가, 맨 밑에가 시리즈 아 시리즈 네, 싱글 싱글 그 다음에 패럴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옆에 하나 노브가 더 생겼죠. 걔는 이제 싱글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사실 뭐 되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싱글형 험버커도 아니고 그냥 일단 싱글의 상태에서 시리즈 패럴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갔고 저희가 이걸 혹시나 이 폴피스가 하나씩 막 들어오는 식으로 뭐 갈라지는 건 아닐까 싶어갖고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진 않아요. 일단 펄피스 별로 소리가 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어떤 리뷰 해외 리뷰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싱글 코일에 뭐 시리즈 모드 패럴렐 모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똑같이. 걸 보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거. 이게 싱글인데 왜 시리즈 패럴렐의 개념이 있는 거지? 근데 사운드가 다르긴 달라요 세 개가 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운데가 험버커에서는 싱글이니까 그게 출력이 제일 작잖아요. 근데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다 놨을 때 출력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위에가 제일 작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픽업에 영향을 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싱글 코일 쪽도 3단으로 사운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픽업을 섞었을 때 정말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쪽은 뭐 패럴렐로 하고 이쪽은 싱글 쪽으로 땡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런 모든 거를 뭐 체크한다기보다는 일단 세 개 듣고 블렌딩해서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스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79만원에서 395만원으로 5현 값을 조금 더 붙여받는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118.5cm, 무게는 3.81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둘레는 87mm입니다. 바디는 아메리칸 스완패시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세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는 세도스키 저스터너 3 너시고요.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세도스키 험 캔슬링 J스타일 픽업이 넥 쪽에 브릿지 쪽에는 MM 스타일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위 토글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은 뭐 승재 씨가 설명해 주시죠. 요거 이제 마스터 볼륨이고 네. 그리고 픽업 블렌드인데 네. 픽업 블렌드 반대로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 네. 뒤로 하면은 얘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선택이 되고 네 개고요. 네. 되면 이제 뒤에가 선택이 되고 저는 그게 더 익숙한 느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선택하면은 얘가 앞쪽.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니까. 돌렸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난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나는 얘 흰색 선 있잖아요. 네. 전 얘가 기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돼 있으면 뒤로 가 있으니까 어. 뒤에서 이게 느낌이 다 다른 거야. 네. 각자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정방향인 것 같은데 승치자한테 이게 역방향. 네. 역방향 같은 느낌. 그렇죠. VTC 컨트롤 있고요. 네, VTC 컨트롤이 이제 푸시풀로 네. 이제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고. 하이 네 하이로우 이렇게 네. 두 개 있고 네 중간 걸리는 건 역시나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S 시크릿 락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네 할 게 많아요. 네 쭉 가볼게요. 액티브 상태에서 요거 이제 네 픽업 두 개 다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 다 해서 앞쪽은 이제 앞쪽 먼저 들려드릴까요 소리를? 네 앞쪽 먼저 들려드리면. 이제 아까하고 뒤에 픽업하고 차이는 뭐냐면 뒤에 픽업은 맨 밑에가 소리가 제일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점점 패럴렐 이제 앞쪽 픽업 얘는 이제 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네. 맨 밑에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운데가 제일 가운데가 큽니다. 가운데가 그 다음에 또
네, 제일 작고, 작은 애, 맞아요. 애가 맨 위라서. 네. 네 요거 네, 두 개 조합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픽업은 제일 크게 해놓고 앞에 픽업만 움직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맨 밑입니다. 앞에 픽업. 저 노브 두 개 조합만 가지고도 톤이 아홉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오, 오염 밸런스. 어, 좋아요. 오. 어, 현관 밸런스는 와, 진짜 예술의 큰 장점입니다. 네, 이제 밑에였고요. 이제 가운데 좀 커지겠죠? 오, 확 볼륨이 치고 올라오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제 좀 작아지겠죠? 또 브릿지가 네.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작아지진 않네요. 그러게요. 이제 네.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이 좀 있을 것 같고 나는 뒤에 픽업 좀 약하게 쓰고 앞에 픽업을 세게 쓰고 싶다. 그럼 지금 그 세팅에서 보면은 오. 네, 이런 식의 세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패시브 상태도 똑같습니다. 네, 패시브 상태도 똑같아서 네. 똑같이 이제 맨 밑에 두고 네, 앞에 픽업은 맨 밑으로 선택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다른 모델들처럼 볼륨 차이는 꽤 나고요. 네. 액티브 패시브. 이제 앞에 픽업 제일 큰 부분입니다. 맨 제일 작은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되고요. 슬랩. 슬랩은 둘 다 제일 큰 상태에서 하이만 조금 혹시 모르니까 네. 한번 오우, 세죠. 네, 요 정도니까 그래서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밸런스. 어, 오히려 사운드 좋습니다. 오, 오연 좋아요. 자, 장난 아니다. 와, 이제 패시브 상태에서 한번 똑같이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공간계 들어볼게요. 네. 어, 좋습니다. 뭐 이걸로 충분하네요.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현수가 늘어났다고 뭐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장난 아니네 진짜. 아주 좋습니다. 오현의 존재감도 좋고 밸런스도 아주 좋고 잘 만드네요. 자, 그럼 바로 반주문샷 들어볼게요. 네. 네, 락 가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야, 네. 그 C 할 때 이제 로우 C 내려가면은 정말 아주 멋있는 소리가 나네요. 지금 할 때는 픽업 두 개에다가 네. 앞에만 제가 소리를 네. 추가된 원래는 네. 뒤에는 우리가 계속 네. 있었으니까 네. 새롭게 추가된 넥 픽업 쪽만 계속해서 네.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들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와. 다양한 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3 곱하기 3 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톤의 레인지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영역이 다채롭게 넓은 건 아니고 약간씩의 그런 디테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스윙 70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MJ 미친 존재감의 오연. 아, 미친 존재감의 오연. 네, 저번에는 머지않아 저에게 올 베이스라고 하더니 미친 존재감의 오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 어떤 톤 메이킹을 할 때 33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치트키 같은 거죠. 오목을 둘 때도 33은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33이 워낙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33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톤 치트키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 좋다. 네. 오목에서도 금지되는 기술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캐시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평균 점수 81점. 지금까지의 세도우스키 중에 스쿼드는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81점. 네, 첫 시간에 있었던 우리 PJ 스원패시가 80.5였는데 그거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80.5, 81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게 스원패시랑 레드엘더 4현을 했잖아요. 보면은 스원패시보다 레드엘더가 평가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77점은 78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는 다음 시간에 82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지 이건 뭐 까봐야 하는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 레드엘더 5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MJ 시리즈 특집 1시간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